지난해 임시로 문을 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단장을 마치고 이달 정식 개관했습니다. 네, 공사 중이었던 외부 시설들이 모두 완성되면서 올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조강의 역사와 생태를 담은 전시관은 화려한 빛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김포의 과거로 떠나는 VR 체험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전시관 밖으로 나오면 드넓은 한강화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김포 최북단 해발 150m에서 바라보는 비경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녘 땅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북한이 되게 가깝게 느껴지네요. 가깝게 느껴지고 정말 우리가 빨리 평화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공사 중이었던 외부 공간도 최근 단장을 마쳤습니다. 조강 전망대로 향하는 흔들다리입니다. 성인 700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0m 남짓 짧은 거리지만 제법 아찔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완만한 경사로에 조성된 생태 탐방로도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별 모양 조명을 단 탐방로는 과거 애기봉에 서 있던 평화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떴습니다. 5개 주제를 가진 테마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관람객을 반길 예정입니다. 평화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들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도 이름을 올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김포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회차별 입장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